아, 메이플의 새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점유. 이거 경험치 20% 주는 거하고 또뭐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요, 빨리 참여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경험치 20% 받으셔야죠. 왼쪽에 별 누르면 나옵니다. 이벤트 카운터다운. 아크코인 100개와 해피 뉴 이어스킬 준다고 합니다. 12시에 떠나야 하는 신데렐라 친구들도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도록 해. 12시가 기다리면 다음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누르면 나옵니다. 일로 옵니다. 아, 생각보다 참여자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심 같은 거 20% 경험치를 준다고 합니다. 12시에 있어야 된다. 아, 47분이라 그런가? 과자 하나 먹으면서 잠시 기다려볼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히어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셧다운 참가자. 글쎄? 가능하지 않을까? 12시 카운트되고 날라가니까. 글쎄, 참 애매한 것 같네. 나도 잘 모르겠네. 물수공 인다는 건 물수공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물수공이라고 데미지 안 나온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새로운 직업 이거요, 팬텀. 아크 작은 그냥 백퍼작 해야 되겠다. 셧다운제요? 12시부터 6시 그거 있잖아요. 넥턴도 다 생각 있겠죠? 설마 못 받게 해놨겠어. 셧다운. 설마. 7일짜리 경험치 20%하고 아크코인 100개 준다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와서 경험치 20% 스킬하고 아크코인. 버프 스킬 경험치 20%요. 아, 얘 말렵했죠.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냐, 그지? 그러네, 새해에도 메이플을 하고 있고. 유니온 8205요. 경험치 20%하고 아쿠코인 100개요.
재밌으세요? 아, 저도 잘 모르죠. 대강 때려 맞춰서 사는 거지. 마음에 드는 걸로. 10월 23일에 아마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 문자 쓰지 마세요. 레벨이랑 상관없이 경험치 20% 스킬로 준대요. 아, 팬덤 현재 템 얼마나 맞췄냐? 보여드려야겠군요. 벨트 하나 맞췄습니다. 6에 32짜리 추업이고, 04에 럭사 몰론작이고, 996짜리. 럭사퍼에 울스테 리퍼저리 샀고요. 보조무기 40, 35, 30, 12, 9, 4퍼저리 데러니의 카르트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66짜리, 050짜리 하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 성배 샀구나. 성배는 5에 56에 124짜리.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왼쪽에 별 누르면요, 맨 아래에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아, 엠블럼 큐큐버는 이제 1일차 되고요. 그때면 이제 메포 시세가 좀 올라가니까는 그때 해가지고 이제 해야겠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은월 패시오, 아직 팬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할 거 있어가지고. 은월 시작하면 패드 옮겨야죠. 네네. 장친구는 다 빼올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장친구 안 맞을 거고요. 빼올 거는 다 빼와야 되고, 얼짱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섀도우 있어요. 섀도우에 RX40%짜리 얼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크요, 해적. 아, 고정관념이 있으셨군요. 아, 방어고요. 아니요, 섀도우는 보스하고 다 마일리지 보스 뭐라는겨, 스데미안까지 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따로 빼올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결국에 이걸 쓰게 되네. 아, 저는 공포 5줄, 4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무기도 이제 사야 되고. 아, 제 거 무기 좋죠. 공격포로 그래도 토도하면 가격 좀 쳐주죠? 이거 토도해서 그냥 팔아야 되겠다. 장신구 없이 스데미안을 안 돌린다고? 장신구 없어도 스데미안 돌릴 수 있죠. 제가 이 캐릭터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움츠기 아쿠아트 이대로 내비두고. 여기는 좀 템 좋아요. 봐봐요. 여기 12퍼짜리, 럭 12퍼짜리죠? 여기 9%에 4에 35짜리. 움츠기 6%, 5에 24. 여기는 나름 괜찮게 돼있어. 이거 9%짜리 돼있고, 장신구가. 좋은 장신구들 잘 껴있어. 와, 이것은 9%에 03짜리, 올테 4%짜리. 이야, 장난 아니죠? 아, 이런 건 다 버려야겠지. 야, 얘도 9% 되게 많이 맞춰줬네. 와, 신발 초업 6에 42.
예. 장갑 2%, 5에 24짜리. 야. 4에 35, 렁 6%. 60, 22. 어, 팬텀 템 좋아요. 아, 탈베리요, 이거요. 18%에 댕 6%에 6에 32짜리. 아, 팬텀 보조목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냥 하고 싶어서. 아, 탈베 파던 거였습니까? 어, 이거 아주 구미가 담겨서 샀습니다. 아주 구미가 담기도록. 아, 오늘 올렸어요. 어, 아주 구미가 당기더라고. 어, 탈벨은 저는 더 안 올릴 생각이 없어요. 가성비 너무 안 좋아요, 올리는 거. 어, 보여주면은. 공 구워짜고 5천만원에 랜덤을 날리는 건데, 터지면 또 난리 나는 거고. 타일 별로 효율 안 좋아. 차라리 올릴 거면 이런 게 훨씬 낫지. 강화한다고 치면은, 어딨습니까? 아, 17성이 없어가지고. 17성을 18성으로 올리는 걸 신났죠. 그게 가격도 더 싸고. 물론 확률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요. 아, 또 좋은 아이템 팬텀 거 사고 있습니다. 도적템 사는 거죠. 다음 주에 5단위에서 확률 100% 탈벨 적용 안 돼요. 탈벨은 비적용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 젠팩업이요? 어, 따로 뭐 개수는 적용 안 시키고요. 그냥 다 때려봤고, 이제 만족한다 싶으면 그만할 것 같아요. 4100 몇 개 있었나 그럴 거예요. 어, 지금 갖고 있는 메소요? 메이플로만 본 거죠. 사냥에서 본 매서요. 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여러가지 있잖아요, 제가 다 하는 것들. 그래도 한 4,500억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보조도 샀죠. 아마 이거 하면서 얼굴 장식 40%도 사고, 아마 템에 더 투자됐을걸요? 그래가지고 아마 더 될 것 같고, 아키엔 물방울속 같은 것도 있고, 팔아야 될 거 되게 많아가지고. 아니, 잼드톤은 그냥 팬텀 해주고 그냥 바로 팔 것 같아. 아, 왜 팬텀으로 결정했냐? 하고 싶었어요. 이게 영순입니다. 좋아 보이더라고. 아, 이제 새해를 맞이했군요. 결국에 메이플 안에서 새해를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어? 아, 카운트 들어가네요. 야. 아우, 렉 걸린다. 해피 뉴 이어.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데이타와 님 별풍선 10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복 많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킬 어딨나요?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어디서 받아요? 그냥 나가는 거 같은데? 선물 받을 거, 예. 아, 이렇게 누르면 받게 되는데. 왜 팬텀으로 했는가? 어, 여기 있네요. 사용시 사용을 해야돼. 계속 써주는 건가? 아, 무한으로 써지네요. 어, 경험치 20%. 이거를 받기 위함이죠. 잘했습니다.
스페셜 100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오케이, 준비는 다 됐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